안녕하세요. 오픽이랑 토익 스피킹 뭐 할지 고민되셨죠? 물론 필요한 점수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성향도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댓글로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제가 토익 스피킹하고 오픽을 강의를 둘 다 만들어서 멤버십에 올려놨어요. 그래서 지금 멤버십 제일 낮은 게 990원. 그건 그냥 후원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마 영어 공부 방법 그런 거 올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24,000원짜리 있거든요, 월. 그래서 월 24,000원 멤버십에는 오픽이랑 토익 스피킹 강의가 둘 다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안 비싸니까.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급이랑 취업해가지고 진취 멤버십이에요. 그래서 진급하신 분들 또 스트레스 많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가격 부담 없고 그다음에 취업하신 분들도 가격 부담 없게 굉장히 저렴하게 해놨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느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한 달이면 솔직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두 달이면 되거든요. 그리고 교재도 제공이 되니까 혜자죠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. 아무튼 오픽, 토익 스피킹 둘 다 강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See ya!